찐으로 얘기해요? 진짜 찐으로? 찐으로 찐으로 안 필요 없어 찐으로 찐으로 진짜 없지 아니 마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었고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진짜 뒷광고 이슈가 없었다면 사귀고 있었을 텐데 나름 난 귀엽다고 생각했어 은근 애교도 많다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뭐가 있었어 일단 오늘의 특집은 기동에게 버림받은 여자 불운의 여자들 특집이고요 왜 불운이요 그게 행운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심장이 박현서 씨를 예로 들자면 기동 나오는 썸네일이 조회수가 터지잖아요 무조건 김희연 씨도 기둥의 여자 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. 제이 빼놓을 수 없는 분 한 네. 분을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일단 네 근데 하늘에 떠 있는 거 아니죠? 아 내가 밸런스 맞춰줬어 내가 힐 안 신어서 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? 여기 안 근데 느낌이 특이하다 그래서 이곳은 강남 한복판입니다 강남에 왔습니다 강남 여자들처럼 입고 오라 그랬는데 강남 여자 불안치고 존나 초뜨기가 디올이에요 뭐야? 뭐야 저 수정이 아니야? 어디? 어 맞아 어 맞아 수정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아니 뭐야 미국식이야 뭐야 반가워 아 일단 여기 이분 소개시켜드리면 기동에게 버림받은 여자 3번이고요 미친 거 아니야? 오늘의 콘텐츠는 살치도 괜찮아 야 너 추천하지 마 이제 알았어 아니 수정 연어 아보카도 어딨어? 연어 아보카도 있어 아 옆에서 짜파게티 아, 왜 이래? 아니 이럴 거면 같이 아니 이럴 거면 휴게소로 가지 가요? 야 X다 세로가 고쳐 근데 이거는 나도 실드를 이런 시대 강남이잖아 여기 요즘 여기 인필 원래 여기 이거보다 비싸게 봐 와 근데 나 진짜 너무 없어 맨날 여기까지 와서 저 야 시내가 22만원이야 아니 진짜 무슨 일 있어 월계는 정말 이거 뭐야 수정? 이대가 한번 썸네 따라줄래? 아 네네 아 나 이거 그 무슨 구정마을에서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린 이거 안 쓰거든 비싸가지고 라면 스프 라면 스프 냄새 나지 않아? 그게 뭐야? 아 노노 깐장 맛이 라면 스프 넣으신 거 아니야? 노노노 아니 먹어봐요 아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맛있는데 그냥? 저 9만 원이야? 부덜부덜 비싸 근데 양이 다른 거 다른 데보다 많지 않아요? 양? 고기는 없고 소스만 많긴 해 설까만 아니 다른 데는 이만큼 넣어가지고 8만 원 뭐 이래요? 아니야 말리고 시원하라고 할 때 아니 근데 짜파게티 왜 안 주냐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뭘 짜파게티 아 미역국을 치울까? 아니 주면 안 되지 나 없어져 나 진짜 간지 안 산다 진짜 집에서 오래 가서 끓여 먹으면 이런 맛 날 것 같긴 해 아니 솔직하게 나 맛있어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 서비스인가요? 서비스 와 맛있어요? 햄버거 스테이크 소스 같죠? 맞아 그러네 아 왜 나 한스텔리야 알지 한스텔리? 아니 진짜 찰리 나도 한스텔리 조금 뿌리고 고춧가루 조금만 뿌려 색깔 조금만 내면 1,000원 더 받을 수 있어 근데 저 과자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최악이지 너 같은 뭘 넣었어? 술술이었어 나 같으면? 나 주먹밥
나 참치 주먹밥. 마요네즈 많이 묻지. 참치 주먹밥 괜찮고. 그 옆에 그 단무지랑 사라다 조금 있으면 딱 있으면. 거기서 조금 센스 뭔지 알아? 단무지에 고춧가루 묻힌 단무지. 그렇지. 알지? 그거 진짜 난 높게 사. 그리고 이거 나올 때 서비스로 장국 같이 주면 좋겠지. 그런 거 여기 대박 터지는 거. 뭔가 고급 음식점에 온 것 같다. 그러니까. 고급스러워 맛이. 우리는 아니야. 사실 안 맞지. 다음에 가는 술집이 약간 이모 카자 같은 느낌이에요. 이모 망가르스. 아 이제 제대로 된 거 먹을 수 있겠네. 진짜 이모의 맛. 야, 너는 내 머리를 안 만져주더라. 가만 보니까. 이거 보세요. 하고 나 이제 여기 이렇게 시술을 하나. 아 HOT. 나 이런 거 좋아해. HOT다. HOT. 아 우리 그때를 한번 추억해보자. 일단 그러니까 다시 1대 썸녀부터 한번 추억해보자. 1대 썸녀. 네. 너 옛날에 나랑 이러면서 동덕 커플일 때 안 봤지? 나중에 봤어. 나중에. 근데 언니 옛날에 보니까 약간 진짜 좋아하는 거 같지? 그래서 좀 소름 돋았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얘 진짜였어. 지나고 나서 얘기하지만 너 있었어 없었어? 솔직히 진심.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두 번째 동거집 때가 살짝 꽁냥하긴 했지. 왜 이 새끼 마음에 풀어지면 너무 심하게 그래. 지랄하네. 아 진짜 지랄하네. 근데 홈쇼핑, 쇼핑몰 이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뒤에서 껴안아가지고 끌어서 나 가는 거야. 뭐야 본 거 같아. 이거 진짜 나 그때 설렌다. 아 그거 근데 그런 행동은 진짜 아 가슴 닿는 건데 설렌다.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의자를 끌고 앞에 눈 나빠진다 그랬나? 내가 뒤로 땡긴 거야. 잘못했네. 야 나 이렇게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나 이렇게 애기처럼 안아서 네가 뒤로 갔다니까. 그거나 뭐 그러니까 뭐 나를 얘기하지 말고 너를 봐. 지금은 너잖아 지금. 진짜 솔직하게 진짜 뒷광고 이슈가 없었다면 사귀고 있었을 텐데. 한창 주가 빡싸 오르는데 미친이야. 역시 빡빡 없다 언니. 와, 근데 좀 빡싸 오르다 우리가 세달 쉬게 돼가지고 진짜 세다. 한국은 없었다면 뭐 만나고 있지 않을까. 사람들이 원하는 동떨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공지 한번 올라오지 않았을까. 그치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었어. 아 진짜 그 아 진짜 나를 좋아한다는 아니 엄마가 좀 그렇게 웃으면 안 되지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썸남의 마음은 어땠을까? 아니 나 나중에 한 번 더 몰아서 할게. 아,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그 다음에 하자. 이제 희연의 시작은 이제 그 다시 남양주. 아, 뭐, 그렇지 벌스 파티. 신고야. 아이고 어 갑자. 조심. 너만 보인단 말이야. 널 사랑한단 말이야. 그때부터가 사람들이 알기로 시작이었고 사실 그 전부터 회사 내에서 아 희원 기둥을 좋아하는 것 같다. 맞아. 근데 저는 사실 뭐 회사님은 기둥이 먼저 이랬으니까 그렇다 했잖아. 저는 제가 먼저. 아니 마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었고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진짜. 아 맞아. 저도 이 생각했어. 이게 연기면은 그치 배우다. 하는 거 알아야 돼. 그래서 사람들이 핫도그를 좋아하는 거지. 리얼이 기반이 너무 진짜 같으니까 이게. 3대는 어떨까? 궁금하네요. 제가 찐따남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찐따. 너무 가만 없을 때 이러는 거 같지? 3대 진심. 3대 진심. 아, 없어 없다고 얘기해. 진짜 솔직해. 진짜 이거 진짜 솔직해. 막 예능적인 거 필요 없어. 진짜로 뭐 어떤 부담감 말고. 근데 제 이상형이 웃긴 사람이긴 했어요. 그럼 약간 수정의 이상형에 들어갈 수 있나? 내가?
들어왔었어. 아, 근데 웃긴 남자니까. 웃기고 나름 난 귀엽다고 생각했어. 은근 애교도 많다 생각했어. 애교가 있잖아요. 뭐야? 목을 걸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애교가 있어? 어떤 포인트에서 애교? 나는 금조상인 줄 알았는데. 그러게. 취하면은 난 애교가 느껴지는데. 어떤 행동을 한 적 있어? 어떤 애교? 약간 좀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온다 해야 되나? 이렇게 온다 해야 되나? 아, 약간 꼬시려는 그런 건가? 그냥 지가 그냥 왜 난 한 번도 못 봤는 거 아니야? 이상하네. 난 한 번도 못 봤어. 근데 되게 빵긋빵긋 잘 웃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, 나는 차가운 남자인 줄 알았는데. 괜찮아. 따로 만났을 때 되게 잘 웃는 거 같아. 아, 이제 너의 총의 마음을 말해야 돼. 총의 마음 깨봐요. 내 마음을 솔직하게. 아, 진짜 너도 예능 같지 말고 진짜. 진짜 예능 같지 말고.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. 어? 얘기 안 했으면. 왜? 상처 받을 것 같아? 아니야, 아니야. 나 오늘 울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울 리가 없어. 아니야, 아니야. 일단 최수정. 최수정의 섭외 비하인드가 있어요, 사실. 아, 뭐야? 그 우리가 소개팅 컨텐츠를 할 때 그때 여자들 리스트가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있었어. 근데 그 중에 얘는 없었어, 사실. 아, 진짜? 근데 내가 이재성한테 얘 섭외하면 나 존나 열심히 하겠다. 나 진심으로 하겠다. 이상형을 뽑은 건데. 약간 그때. 네, 그랬지. 처음 들었어. 근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기 안 했지. 그 다음에 수정이랑 처음 술 먹은 날. 솔직히 말하면 뭐가 있었어? 이제 어떤 게? 뭐 스킨십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좀 꽁냥꽁냥한 꽁냥꽁냥까지도 아니야. 그냥 꽁냥꽁냥 묘한 분위기? 약간 그것도 없었어. 근데 약간 옹글몽글? 그냥 나 뭔가 약간 있었어. 그리고 최수정이 그때 나한테 했던 말 있어. 나는 솔직히 내 또래 남자랑 이렇게 술 먹는데 재밌게 술 먹어본 적이 없다. 약간 플러팅을 했어 얘가 나한테. 플러팅했는데 근데 이건 진짜 그냥 인정하는데 여자. 근데 진짜 맞아요. 저는 또래랑 술을 못 먹어본 적이 없어. 이대랑은 이대 나왔다. 이대랑은 사실 내가 사실 상상은 해봤지. 내가 희연하고 만약에 상상해. 뭔가 발전이 될 수 있나? 근데 일단은 없었고 상상해봤는데? 왜? 했는데. 일단 나는 희연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성향인데 회사로 들어오는 순간 끝이야. 직원이 되는 순간 일로 엮이니까. 근데 희연은 회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끝이야. 애초에 맨 처음부터 끝! 그냥 뭐 아예 없었던 거지. 그걸 넘어갈 수 없나? 그건 못 넘어가. 왜요?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그 성향이야. 그래도 이렇게 이벤트하면 그럼 그냥 눈깔 쑤시고 싶어. 현서. 1대1. 현서도 사실은 비슷하다. 뭐가 비슷해요? 제이 재열 파트너였지. 나 현서 파트너였지. 제이 재열이 나 몰래 연애를 하고 내가 개질했던 이상 내가 박현서랑 뭔가를 만약에 하면 나는 돈복이 할 말이 없고 나는 회사에 충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없었고. 로미와 줄리엣이네. 아주 좋게 풀면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. 아주 좋게 풀면 그 어그로 병신 같은 건 할 수 있겠지만 희연은? 진짜 객관적으로 진짜 객관적으로? 진짜 객관적으로 공동일이가 공일 기동이 이상형이 아니야. 별 사무실에 야 왜 이렇게 아프게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하면 목요일날 뭐가 기분이 원하는 이상이 다 정말로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나 저번 주에 했나? 쟤는 완전 고양이 완전 아니고 완전 강아지 아니고 그 중간이야. 몰라 아직 약간 나 같은? 아 돌아가면서 플러팅 미쳤어. 1년이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거 이거 알았어. 낸다고 한 아! 안 냈어. 진짜
기대 낸다고 했으니까 이미 아, 공이 조금 밖에 잠깐 누가 했지? 아, 나 진짜 약간 마음으로 가도 되지. 마음의 제일 하나, 둘. 아, 눈 절대 뜨면 안 돼. 간다, 나 갈게. 간다. 하나, 둘. 나온다 여기를 아, 나 왜 뽑았어? 너 선택될 거라고는 너 꿈에서 상 기대도 안 했지. 그렇지. 홍어 어떻게 씹어 삼켜야 되는데? 너 솔직히 기대했지. 너 뽑힐 줄 알았지. 희연은 어땠어? 나 솔직히 기대 안 했어. 아, 진짜로? 나 어떻게 빨리 먹지? 저만 좀 괜찮나 봐. 딴 사람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수는 못 먹을 것 같았어. 아, 그래도 3대니까 기대했겠지. 이것도 기둥이의 진심 투어 나온 것 같던데. 지랄하지 마시다. 진짜 지랄하지 마, 병신아. 자, 그러면 하여튼 뭐 우리 썸녀분들 썸녀분들 늘 수고 많으셨고 네. 이제 짠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합시다. 오케이? 짠! 아, 좀 꺼져봐, 좀 쉬게. 아니, 알겠는데, 제가. 아, 로맨스가 아니야. 아, 진짜 터져 뒤져버릴 것 같은데, 이거 어떡해? 아, 뭐야. 아, 진짜 왜 나. 아, 이래가 진짜 또 괜찮다. 몇 개월이에요? 아, 10에도 몇 개월이에요?